불평불만 안 하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. 모순이 나오는 시대라는 것은 이 모순을 정리할 때가 돼가는 것이다. 이 말이죠. 우리가 70%가 오지 않으면 모순이 안 나옵니다. 우리가 아픈 게 선이 있는데 70%를 넘어야 아파요. 그래서 70% 전까지는 아프지를 안 해.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망하는데 잘못된 게 70%가 안 가면 안 망해요.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자꾸 불만하네. 그러면 이 부인이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지금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. 내한테, 상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야. 이걸 자꾸 불평, 불만을 하면은 나는 떠나게 되고,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면 나는 인기가 좋아갖고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. 불평, 불만 안 하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. 네? 세상은 말이죠. 지금 이 사회는 온통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. 왜냐? 모순이 다 나오는 시대라서 그래요. 모순이 나오는 시대라는 것은 이 모순을 정리할 때가 돼가는 것이다. 이 말이죠. 우리가 70%가 오지 않으면 모순이 안 나옵니다. 이거는 3대 7의 법칙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대우주 자체가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거는 나중에 깊이 공부는 따로 또 해드리겠지만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70%가 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던 게 70%가 되면은 안 나올 게 나온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70%가 네가 탁해지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. 우리가 아픈 게 선이 있는데 70%를 넘어야 아파요. 그런데 70% 전까지는 아프지를 안 해.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망하는데 잘못된 게 70%가 안 가면 안 망해요. 잘못하고 있는 게 70%를 딱 넘어서는 순간 너는 망해요.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게 70%를 넘어서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. 이거는 표가 딱 나기.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. 3대 7의 법칙 때문에. 그래서 내가 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. 요렇게 생각을 하면.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자꾸 보이는 게 불만을 한다. 그럼 서울을 떠날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형제끼리 만나는데 자꾸 불만을 해. 그럼 형제끼리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자꾸 불만을 해. 그러면 이 부인이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지금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. 내한테, 상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야. 이걸 자꾸 불평, 불만을 하면은 나는 떠나게 되고,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면 나는 인기가 좋아갖고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. 안 좋은 거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네가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니를 갖추어지지 않아갖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불만을 하는 거예요. 모른다 이 말이죠. 이 세상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회의 땅이냐면 안 좋은 거 투성이에요. 이걸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영웅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. 난세의 영웅 나오는 거예요. 난세에 이 세상 온통 잘못된 것 뿐인데 이걸 바르게 잡을 줄 안다면 너희들은 영웅이 된다니까. 인류가 전부 다 지금 비대칭이 잘못돼 가는 게 다 보인다 이 말이죠.
국제사회가 전부 다 지금 잘못돼가는 게다 보여요. 부익부 빈익빈이 왜 이러며, 전부 다 이게 있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왜 그런지, 이걸 해결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, 그분이 존경받는 시대예요. 불만하는 사람은 존경 못 받아요. 배척받지. 네가 그걸 해결을 못한다고 불만을 하면 안 된다. 응? 이런 것들을 보라고 지금 내한테 보이는 거니까 보고 불만하지 말고 가라. 어차피 본거 아니냐. 어차피 들은 것이고. 그러면 듣고 봐시면 그냥 지나가지. 그걸 봤다고 들었다고 거기서 싸우냐. 봤으니까 가라. 왜? 본 거는 네 거고. 내한테 부는 바람은 내 거예요. 맞아붙지 않냐. 그러면 끌어안고 가야지. 그럼 딴데 가니까 또 보이니까 또 끌어안고 가고, 또 끌어안고 가고, 또 끌어안고 가면 어떻게 되냐. 내 안에 쌓여갖고, 불만할 만한 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, 이것도 재료라고, 이게 모여갖고 물리가 터집니다. 그래서 답이 나오거든. 근데 이 하나하나 불만을 해버리면 내가 안 받아들이고 치내는 게 돼요. 이양 듣고 본거말 없이 그냥 니한테 뭐 기사대 때린 거는 아니잖냐 이거죠. 응? 그러면 들은 거, 보인 거 이거 가지고는 불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. 가면 결국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. 이게 공부거든요. 우리한테 이 사회에서 모순이 있는 것을 내한테 이 환경을 주는 거는 이건 내 공부예요. 이걸 잘 쓸어 안는 사람이 난중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거든요. 못본 사람은 그걸 해결 못 합니다. 못 보고 못 들은 사람, 경험 안한 사람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. 모르는데 어떻게. 보고 들은 사람이 네 몫이다.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너가 무언가를 연구를 왜안 하느냐 이 말이죠. 불만은 해도 연구는 안 하거든요.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할 연구는 안 하고 불만만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사회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